원도심의 구옥을 개조한 갤러리에서 마음 따뜻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나는 전시 제목, 엄마 없는 엄마를 위하여입니다. 엄마 없는 엄마를 위하여 전시는 저희 여동생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엄마는 며칠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는 엄마랑 엄마 있는 엄마 간의 대화를 보면서 엄마 없는 엄마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고선 몇 년이 지나고 제주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결국에는 엄마 없는 엄마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가들은 그들의 삶과 작업으로 예술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데 그러면 정작 그들은 누구한테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을, 김태헌, 박혜빈 등 3인의 작가. 올 초부터 몇 개월에 걸쳐 갤러리에 머물며 창작 작업을 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기획을 말씀드렸을 때 좀 다들 좀 뭉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공감하고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좀 열린 주제로 작업에 대한 거, 예술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받거나 위로를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거를 주제나 소재로 삼아서 작업을 좀 부탁드렸고 다행히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작으로들만 60점, 60여 점이 지금 전시 중입니다. 나이대도 작업의 형태도 다른 3명의 작가. 그들이 제주에서 느낀 공감과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 예술가, 가족, 자신 앞의 삶, 공감 등의 주제로 페인팅과 드로잉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라보는 정변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을 제주에 초대해서 제주에서 좀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좀 공감받고 위로받으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들, 시간들, 그리고 바라봤던 장면들 이런 것들로 작업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작업들의 결과들이 또 다른 도민들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작업은 물론 여러 책을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기도 한 김태헌 작가. 따뜻한 색깔의 그림으로 보는 이들을 미소짓고 명랑하게 만듭니다. 박혜빈 작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주를 오가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촬영했던 장면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별을 보러 갔던 금악에서 바라봤던 어떤 풍경 그리고 그때 했던 어떤 놀이 이런 것들이 작업의 이미지로 오게 됐죠. 구체적으로 어디 공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 또 다른 어떤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여서 두 팔 벌려 크게 호흡하거나 풍경 속을 떠다니고 때론 별빛 쏟아지는 밤에 그 자신이 별이 되기도 하며 제주 자연 속에서 깊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이네요. 김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화자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화자는 작가 본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 작가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슬로건 아니면 당부 이런 얘기들이 적혀있는 글과 함께 드로잉 작품을 내주셨고요. 작품을 보며 우리 또한 위로받고 따뜻해지는 느낌인데요. 작가들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란 아마도 작품을 보고 공감해주는 관객들이 아닐까 싶네요. 재미있게 그림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저 노 예술가가 또 어떤 작업들로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를 궁금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가 열립니다.
2024 제주 여성영화제 일환으로 열리는 제주 시내 페미학교인데요.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사회적인 약자를 지지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영상, 특히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쉽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제주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본 영화제 하기 전에 제주 여성영화제를 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상영회를 저희 3회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상영회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제주 여성영화제. 그동안 꾸준히 제주와 여성, 다양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해 제주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상영은 그에 앞서 열리는 부대 행사로 모두 대편의 영화가 준비됩니다. 코랄러브는 강정 마을의 강정 바닷가에 있는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경기지가 들어서면서 연산호 군락지가 서서히 파괴되는 과정인데 그 아름다운 연산호를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을 담은 영화거든요. 두 번째는 비자림노에 대한 얘기예요. 유빈과 건이라는 작품인데 주인공들이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자는 얘기를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빈과 건이라는 작품을 저희들이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제2공항이 들어서면서 멋있는 카페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 얘기도 좀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영화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변화에 가는 제주에서 여전히 그 터전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세 편의 영화. 그리고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전시까지 마음의 눈으로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네요.